이번에 오늘은 숫자님과 아 숫자와 터페님 한번 이벤트 매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숫자 무기는 우선은 캡크샷, 그리고 터페님 무기는 부굴샷건 1대1이기 때문에 약간 좀 맵이 가까운 맵이 나오면 좋겠지만 랜덤이기 때문에 스페이스 정거장 같은 안 좋은 맵이 또 나올 수 있네요. 자, 부굴샷의 장점, 중거리와 장거리가 되게 유리하다. 그리고 캡크샷이 장점, 좋다. 자, 과연 폭탄! 폭탄 하지만 맞지 않았습니다. 어, 시야가 안 보여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싸움! 와우! 선 비겼습니다. 지금 엄폐 잡고 있었던 터피님에 비해 숫자 같은 경우는 정면으로 달려왔지만 동거됐습니다. 자, 과연 여기서 숫자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아, 역시 이게 숫자의 모습이죠. 이 좋은 걸 보여주려 하는 거 없이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한 그런 바람직한 실력입니다. 역시 짭밥이죠, 짭밥. 찐밥 나뿌랭이죠. 자, 숫자 선수 만회하기 위해서 폭탄을 까보지만 이런 똥폭에 맞을 리가 만무하죠. 자, 이 똥폭에 맞으면 제가 여러분께 퀵뷰를 다 돌려도 모자랄 만큼 이거 누가 맞습니까, 똥폭. 1대1을 준비하는데 루치폭도 안 끼는 그런 철저한 준비성, 이것이 숫자입니다 여러분. 자, 바로 갑니다. 이거 옆으로 갑니다. 아, 하지만 맞지 않았고. 자, 아까 영상 연폭 맞으면 접자, 아 여기서 터페님이 한번 따여주면서 연폭 맞으면 접자 하면서 아까 그 캐피는 접었었죠? 그렇죠. 자, 일단은 가운데에서 숫자 선수 자리 잡았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한번 피 상황이 약간 터페님 약간 피가 깎였어요. 자, 달려갑니다. 달려갑니다. 여기서 빠르게 달려갑니다. 아, 하지만 터페님이 철점 마크. 여기서 한번 밟아주나요? 밟아주나요? 역시 밟아주죠. 상대방에 대한 예의죠, 밟는 것은. 자, 숫자 선수 또 달려갑니다. 달리고 계속 달려가지만 이판 브루트 골드의 장점, 중거리 그리고 장거리에서 진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캡크샷은 일단은 좀 가까이 가야 돼요. 가까이 가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 많이 나와버리니까 숫자 선수가 좀 애매하죠. 이거 다음 판을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열심히 밟고 있습니다. 이게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맞거든요, 정말로. 예, 수고했다고 밟아주는 거죠. 전신 마사지죠. 자, 고스트 체인지를 이용해 상대방의 위치를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 선수, 그래도 숫자도 방풀을 안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지금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방풀을 하고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자, 숫자 선수 위치를 알아차렸죠? 펫 보였다고 합니다. 자, 연폭 맞으면 접자. 안 나왔습니다. 역시 연폭을 맞을 리가 없죠. 자, 터페 선수 여기서 대기타고 있습니다. 숫자 선수 연습 폭탄 날려보지만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아요. 자, 숫자 선수 선택해야 합니다. 40초 남았거든요. 자, 이대로 가다가 숫자 선수가 완벽하게 패배할 수 있습니다. 숫자 선수 지금 결단을 내려야 돼요. 가운데로 가서 한 번에 뚫어볼 것인지, 정면 돌파 이런 멍청한 짓을. 저는 그래도 숫자 선수를 약간 응원했긴 하지만 역시 그래도 멍청한 건 약이 없어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정면 돌파를 합니까? 약간 좀 좀 요리조리 가봐야지. 아, 이거 좀 애매합니다. 숫자 선수 너무 양민을 티내고 있어요, 양민. 자, 터페 선수 지금 초개피 상태. 하지만 숫자 선수 더 개피 상태. 여기서 과연, 아, 망치전 패배. 마지막 숫자 선수 돼지로 변해서 굴욕적이게 패배를 맞이합니다. 자, 1대0으로 터페 선수가 1점 가져가고요. 자, 두 번째 경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 얼음광산 맵. 자, 이 맵 같은 경우도 숫자 선수가 또 뚫러 가야 할 뿐더러 점수를 또 유지해야 합니다. 이거 숫자 선수로서는 좀 난관이죠. 어려운 난관입니다. 자, 터페 선수 정말 이기고 싶습니다. 이 선수 제가 마음까지 봤을 때 나는 정말 이기고 싶다.
숫자 따위에게 질 수 없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 자, 숫자 선수 빠르게 앞으로 가보지만 또 연속 폭탄을 던집니다. 첫 연속 폭탄 캐피밖에 안 맞거든요.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저건 숫자의 손목 스냅이 약해서가 아니라 폭탄이 힘이 너무 없어요. 자, 프로젝트 골드 데미지 벌써 반까지 정말 초기피 되었습니다. 여기서 서페 선수 옆으로 굴러주면서 선취 점타 갑니다. 숫자 선수 지금 안습이죠. 눈에서 뭐가 흐를 겁니다. 눈물이 흐를 겁니다. 자, 1대0인 상황. 또 브루트골드 벽붙기하면 또 정말 세지는 샷건 중에 하나거든요. 자, 고스트를 이용해서 위치를 몰랐죠. 지금 숫자 선수 당황했습니다. 아, 이러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역시 동네복인 것 마냥 그냥 후들겨 맞습니다. 자, 숫자 선수 시청자가 욕을 해도 꿋꿋이 그래도 항상 시참을 해주는 또 좋은 친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욕을 먹어도 또 아무리 내가 욕해도 항상 울고준 양민같은 모습만 좀 보여주고 변하는 모습이 없죠. 숫자는 어딜 봐서 좀 변해야 되는데 여기서 숫자 선수 드디어 1점 따갑니다. 숫자 선수 드디어 1점 따갑니다. 2대1 상황, 2분 20초 남은 상황. 여기서 과연 숫자 선수가 역전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숫자 선수 연습폭탄 안쓰럽... 여기서! 폭탄 이번에 좀 잘 들어갔지만 저게 캐시폭탄이었다면. 하지만 여기서 숫자 선수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이것도 뚫을 수가 없어요. 2분 남았는데 숫자 선수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지금 시청자도 숫자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가보지만 루치 폭대 연습폭탄. 자, 여기서 숫자 선수 당연히 연습폭탄이 위력에 쫄 수밖에 없죠.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자, 숫자 선수 발전이 없습니다. 발전이 없어요. 메가 숫자 간다고 하는데 예, 참 초딩다운 발상입니다. 자, 또 고스트로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자, 어떤 포까죠? 입구에 포까죠. 이걸 또 맞아버리는 숫자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자, 점프샷 터페님이 여기서 점프샷으로 한번 해주면서 숫자와 동법을 놨습니다. 자, 과연 버블이 풀려난 이후의 승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지만 숫자 선수 여기서 한번 딴다 해도 가망이 없어요. 가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번 따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네요. 숫자 선수 너무 안타깝습니다. 남은 시간 30초 상대방을 또 밟아주는 그런 좋은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래에 맞춰서 이거 뭔가요? 자포자기 했습니다. 연습폭탄으로 자폭해주면서 터펜이 여기서 이거 따야죠. 동보. 자, 이렇게 게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숫자 선수 그래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마지막에 자폭을 하는 모습 좀 시청자분들이 좀 안타깝게 또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는 터페님이 우승으로 가져가면서 숫자가 저에게 일반 팬먹이 하나를 선물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숫자 선수 일반 팬먹이 하나 주세요. 자, 숫자 선수 얼른 주세요. 자, 일반 팬먹이 내가 봐줌이라고 마지막 멘트를 남겼지만 황당합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캐시번 어플 넥슨플레이 추천인 명예훈장입니다 입력해 주시고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녹화는 여기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 꼭 해주세요.